어서오세요. 아, 진짜. 많이 늦었죠? 많이 기다리셨나요? 민영이라서 놀다가 좀 늦었어요. 미안합니다. 미안해. 거기다가 갑자기 지갑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지금 한참 찾다가 왔어요. 그거 뭐 한참 찾다가 잃어버린 줄 알고 한참 놀라왔고 한참 찾았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오늘 오기로 해놓고 그냥 기다렸나요? 기다리다 자는 분들 계시나요? 잠깐만요. 우리 민트야 초코 조카를 내린 다음에 아이고 그랬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지금 방송 막 켰어요. 방송은 늦게지만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켰습니다. 잠깐만 내 방송 잘 나오고 있나요? 내 목소리 잘 나오고 있나요? 오랜만에 보니까 얼굴이 더 작아지신 듯. 얼굴이 앞으로 가면 커지고요 뒤로 가면은 작아집니다. 우리 하트맨님 어서오세요. 잘 나와요. 잘 나와? 지금 굉장히 지금 좀 배경이 좀 지저분하죠? 배경이 너무 지저분해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 여기저기 집어 던져놔갖고. 우리 세비콩알님 어서오세요. 존예님 어서 안녕하세요 라고. 저 지금 존예예요? 존예예요? 고마워요. 지금 좀 머리도 산발이 있고 그렇긴 하지만 예쁘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미팅 나가는 쯔님 어서오세요. 자, 늦은 시간에도 들어주신 분들 반갑습니다. 어서오시고요. 들어오신 분들 추천 꾹 한 번씩 눌러주세요. 추천 눌러주시면 또 100개 빠르게 댄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9개 됐네요. 아직 한참 멀었는데? 아직 한참 멀었네. 추천 꾹. 90개 남았네요. 90개 어떡하지? 90개 남았어? 우리 만주야 니하오. 오늘 무슨 민영이랑 무슨 게임하고 막 자꾸 무슨 대결하고 이러느라고 좀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지갑도 잊어버린 줄 알았더니 그래도 다행히 지갑 찾아가지고 한 30분 지갑 찾은 것 같아. 아무 때나 놔둬가지고. 우리 푸우님 어서오세요. 푸우님 오자마자 바로 추천 누르시는 센스를 우리 푸우님 고맙습니다. 우리 구글 오봉래님 어서오세요. 안젤라트님께서 방송 많이 쉬었나요? 네 쉬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계속 방송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프리카는 한 제가 사람들이 하도 오랜만이다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쉬었다 이래가지고 제가 정말 한 6개월 한 1년 쉰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는 한 두어 달 정도 점수 탔더라고요. 근데 그동안도 뭐 댄스도 배우고 뭐 여러 가지로 제 나름대로는 바빴어가지고 저는 크게 그런 체감은 없는데 녹방이 또 꺼졌나봐요. 녹방을 보통 방송 킬 때 녹방을 끄시겠습니까? 뭐 이런 거 뜨거든요.
녹방이 또 꺼졌나 보네. 언제 꺼졌지? 앞머리 좀 잘라야겠어. 우리 시부홍새님 어서오세요. 우리 시부홍새님 되게 오랜만이네요. 우리 인스태님 어서오세요. 우리 짱변님 오랜만입니다. 어서오세요. 자. 아 뭐야. 안 돼. 사람이 안 들어오네. 이렇게 이쁘신다. 저 이뻐요? 화장빨 머리빨. 솔직히 조명빨 캠빨은 없는 것 같은데. 화장빨 이런 쪽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부홍새님 스티커 언니 서포터가 고맙습니다. 우리 시부홍 시부홍새가 우는 말 옛날에 노래 불렀던 기억이. 우리 시부홍새님 감사해요. 고마워요. 젤라님 이거나 드세요. 뿡. 뭐지? 뭐지? 그럼 짱변님 뭐죠? 죽을래요? 죽을래요? 어, 오늘도 추천 받게 되면 익스큐즈미로 몸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큐즈미로 실례 좀 좀 할게요. 지각의 죄책감은 이제 지워버리고 추천 받고 익스큐즈미 하는 걸로 아. 다 썼어. 립글로스를 다 써버렸어. 우리 사마님 어서오세요. 사마님 다른 건 없냐고요? 다른 거 뭐 익스큐즈 미 일단 몸 푼 다음에 다른 것도 할게요. 다른 것도 있죠. 다른 것도 요즘에 최신 배운 게 현아의 어때랑 그 다음에 걸스데이 썸띵이랑 요 며칠 했나? 그거랑 또 뭐 스텔라 마리오네트 버블팝 뭐 클럽댄스 뭐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네, 익스큐즈미가 좀 신나 노래가. 그래서 요즘 익스큐즈미 엄청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익스큐즈미 제가 약간 원래 그런 게 있어요. 뭐지? 좀 노래 꽂히거나 이러면 계속 같은 노래 듣고 계속 같은 노래 들은 다음에 질릴 때까지 들은 다음에 안 듣는? 뭐 맛있는 거 먹을 때도 좀 비슷해. 뭐 계속 똑같은 거 같은 메뉴 먹다가 질릴 때까지 먹다가 안 먹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좀 꽂히면 계속 하나만 파는 스타일? 불면증 응. 그래서 요즘에 익스큐즈미에 좀 꽂혔나 봐. 제발 뷔페 갈 때 가방 놓고 가세요. 의심 받아요. 뷔페 갈 때 가방을 놓고 가라고요? 짱변님 오늘 드립이 왜 그러시지?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뷔페 갈 때 제가 음식 싸들고 나올까 봐 의심 받는다고요?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아 우리 비협장님 어서오세요. 내가 음식 싸들고 나오게 생겼어요? 음식 싸들고 나올 것 같나? 뭐지? 무슨 의심을 받는다는 거죠?
비어짱님 하잉. 비어짱님 혹시 제 방송 기다리셨나요? 제가 좀 조금 늦게 켰어요 오늘. 민영이랑 좀 노느라고 돌잔치 뷔페 때 가방 들고 다니면서 다니셨잖아요. 돌잔치 뷔페 언제지? 돌잔치 뷔페 언제지? 뭐지? 허리를 날씬하게. 아 돌잔치 뷔페. 돌잔치 뷔페는 그게 아니고 돌잔치 뷔페가 아니고 뷔페 갈 때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돌잔치를 갔으니까 가방을 들고 간 거겠죠 짱변님. 나 또 무슨 말 하나 했네. 진짜 어렵다. 우리 동욱님 어서오세요. 조또해방님께서 젤라님 저 왜 부르셨어요? 조또님 부른 적 없는데요? 조또 없는데요? 아니 그릇에 음식 담으면서 가방 들고. 아 제가 음식을 담으면서 그릇을 들고 다녔다고요? 혹시 가방 혹시 누가 훔쳐갈까봐 그랬나봐. 가방 누가 훔쳐갈까봐 불안해서. 이번에도 수영장 파티를 갔는데 가방을 들고 수영복을 입고 가방을 들고 갔는데 가방이 이제 핸드폰이랑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카드랑 이런 혹시나 뭐 또 쓸 일 있을까봐 굉장히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안예삐님 별이 다섯 개 고맙습니다. 예삐님 고마워요. 아이쿠 내가 그랬어? 알았어 가방 안 들고 다닐게. 저한테 맡겨주시지. 접도님? 접도님? 접도님한테 그런 말 있죠. 고양이한테 생선이 어디 있죠. 고양이 그냥 제가 들고 다닐게요. 우리 곰푸우님께서 별이 8개 고맙습니다. 우리 비어짱님 오늘도 이뻐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우리 푸우님 우리 비어짱님 고맙습니다. 애몽한테 맡기면 훔쳐가지. 애몽님 조또애몽님 언제 봤다고 내가 가방을 맡기겠어요. 그냥 차에 두는 걸로 가방 안 들고 다니는 걸로. 자 가방 드립 이제 그만하시고요 추천 한 번씩 또 눌러주세요. 우리 비어짱 우리 만주 우리 정통 중화 요리라는 승우님 영어 이삼님 추천 고맙습니다. 오늘도 전자 계집면을 도입을 못해가지고 조금 약간 그런 거 하던데 요즘에 막 무슨 누구님 뭐 별풍선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하던데 말 해주던데 말도 해주던데. 나도 그런 거 하고 싶죠. 언젠간 되겠죠. 어쨌든 오늘도 전자 계집 여자 없는 방송입니다. 근데 없는 방송이 좀 더 튀는 것 같아요. 요즘엔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 하는 것 같더라고. 아닌가? 그거 이제 변명이랄까? 젤라 이거는 이쯤에는 나 왜 자꾸 짱배님 채팅이 자꾸 보이지? 이쯤에는 방송하니 저 원래 방송을 계속 하니깐요. 아프리카가 제 고향이니깐요. 늘 마음속에 이제 아프리카 늘 마음속에 있으니깐요. 방송 계속 안 했잖아요. 오. 왜 거짓말 하세요? 뭘 거짓말해? 진짠데?
진짜 항상 제 마음속에는 아프리카가 있습니다. 우리 푸들아빠님 어서오세요. 올화이트? 백설공주, 백설공주 컨셉은 아니고요. 하이실종 패션, 하이실종. 하실이, 하실이라고? 하실이라고? 우리 아만다님 고맙습니다. 잠옷 컨셉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잠옷 이런 거 입고 잡니까? 불편하고 좀 뻣뻣해가지고 신축성도 별로 없고요. 이따가 방송 추천 받고 상황 봐가지고 옷 한번 갈아입을게요. 젤라님 때문에 보험 들었어요? 어떤 보험 들었어요? 무슨 보험? 아, 요즘에 그런 거 뭐지?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거 보면 보험상이 되게 많던데. 보험상 이런 거 되게 많더라고요. 무서운 세상이야. 우리 사과나무 감귤님 어서오세요. 아, 그것 때문에 벗어나는 전한번에 사랑해세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방송하는. 아, 그런 것 때문에 방송 안 한 건 아닌데. 어, 우리 우리 민트가 그만하라고. 응, 그런 것 때문에 왜 방송 그런 얘기 한두 번이 아닌데. 맨날 솔직히 주말 되면 특히 드립 치는 분들도 많고 뭐 방송 이제 뭐 원데이 투데이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런 것 때문에 방송을 안 하진 않죠. 근데 그런 건 있어. 좀 제가 방송을 하면 별로 옛날에 그 무슨 평생 재방송 볼 것처럼 뭐 50살 60살까지 방송하라던 사람들이 있거든. 그 사람들의 이제 지들은 안 오면서 나한테 뭐라고 할 때 짜증나지. 있어, 그런 애들 있어. 그래서 좀 약간 뭘까, 좀 약간 그런 뭐랄까 자괴감이 들곤 하죠. 이러려고 방송했나 그런 자괴감이 들 때는 있지만 사실 뭐 별로 이런 드립 같은 거에는 별로 크게 뭐 상처받거나 그러진 않아요. 약간 BJ도 멘탈이 강해야지 할 수 있는 것 같아. 처음에는 내가 사실 방송이라는 게 제가 재밌고 제가 즐거워가지고 제가 좋아가지고 방송하는 거잖아요. 사실 무슨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시청자들이랑 또 약속도 지키고 만나기로 한 시간에 만나고 싶고 이제 그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오랫동안 방송을 하게 됐는데 맞아 좀 그런 건 있어. 그럴 때 멘붕이 오죠. 내가 돌려서 말했는데 열혈들 엊그저께 열혈도 와가지고 나한테 막 디스하더라고. 그래서 좀 짜증났어. 랭킹 왜 이렇게 떨어졌냐고요? 랭킹은 사실 그 뭐지? 이게 일주일 동안 방송 풀로 하는 거랑 그냥 녹방만 틀어놔도 사실 랭킹이 완전 막 몇천 등 몇만 등 되진 않거든요. 그냥 생방송 안 해도. 그런데 지금 방송을 지금 복귀를 하는 지가 지금 제가 좀 잠수를 조금 타다가 며칠 안 됐어요. 다시 방송하게. 그리고 랭킹이라는 게 예전에 랭킹에 좀 많이 신경 쓰고 이랬었는데
요즘에 이제 그런 거 포기했지. 포기했지. 아, 그리고 그런 거 있었어. 제가 옛날에 이제 1등을 한 번만 해보자. 1등 한 번만 해보고 싶다. 근데 계속 2등, 3등, 2등, 3등 하다가 개상위권이었는데, 개상위권일 때 네가 본 거, 님이 본 거예요. 개상위권이었는데, 이제 아, 1등이 안 되는데 2, 3등 하다가 아, 한 번만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솔직히 딱 1등 하고 나니까 약간 목적의식이 사라진달까? 목적의식이 사라진달까? 약간 그런 것도 있었어. 그래서 랭킹 올리면 좋지만 뭐 지금 방송 쉬고 다시 와가지고 랭킹 바로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올려주셔야 오르는 거죠? 뭐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없...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이 추천도 많이 해주시고 자주 와주시고 뭐 무슨 꿀잼 방송 뭐 꿀잼 이런 것도 좀 눌러주시고 그래야 되는 거니까요. 제가 그래도 앞으로 꾸준히 또 방송을 하도록 해보려고 하니까 많이 많이 놀러오세요. 젤라님 보통 방송 몇 시에 하시나요? 방송 요즘에는 한 좀 늦게 시작을 방송을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한 11시 반에서 한 12시 사이에 오려고 노력하는데 오늘 조금 늦었지만 한 1시 반에서 2시 정도까지 방송합니다. 추천은 몰라도 꿀잼만큼은 확실히 누르는데 얼마 전에 최근님 잠깐 왔다 가시자마자 바로 꿀잼 방송 되더라고요. 바로 꿀잼 방송 됐어. 우리 송현주님 어서오세요. 고맙습니다. 바로 최근님 확실히 유명하신 분이 다녀가시니까 바로 꿀잼 방송 됐더라고요. 솔직히 하나도 재미없었거든요. 하나도 재미없고 지금하고 뭐 비슷하게 그냥 조근조근 얘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최근님 오자마자 꿀잼 방송 됐었어. 근데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꿀잼 방송 이런 것도 뭐 시간대가 있잖아요. 좀 약간 뭐 재밌는 방송이 없는 시간에 하거나 좀 꿀잼 누르시라고 협박하거나 좀 이럴 때 좀 꿀잼 방송 되더라고요. 익스큐즈미 쳐주세요. 지금 추천 42개입니다. 여러분 추천 100개 되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익스큐즈미 탕이요? 저 아프리카에서 받아본 거라고는 베스트 BJ밖에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원래 상복 같은 것도 별로 없고 별로 바라지도 않고 그리고 항상 그리고 제가 11월 그때 시상식 할 때쯤에는 제가 지스타 막 이런 거 하느라고 방송을 거의 못했어요. 또 11월 그때 시상식 하는 기간 막 이럴 때는 방송을 또 쉬고 못했어요. 뭐 상도 받으면은 뭐 기분 좋고 감사하겠지만 사실 별로 상 이런 거에 대한 큰 기대가 없어가지고 몰라. 만약에 상을 내가 한 번쯤 받을 일이 있었다면은 약간 초반에 방송 할 때 그거 막 역캠들 별로 없을 때? 요즘에는 역캠들 너무 많으셔가지고 춤도 다들 너무 잘 추시고 이쁜 분들 너무 많아가지고 몸매 좋으신 분들도 너무 많아가지고 요즘에는 진짜로 아예 기대하는 게 없고 처음에는 좀 어쩌면은 근데 그때는 11월 달에 아예 방송 못했어요. 그랬고 뭐 이제는 별로 기대하는 게 없어서
오늘 춤 못 보겠네. 야, 짱벼 뭐야? 왜? 왜 춤 못 봐요? 추천 100개 금방 합니다. 지금 벌써 47개입니다. 아, 시간이 좀 늦었긴 했는데. 100개는 금방 할 수 있어. 아, 후니님. 아, 맞다. 후니님 어제 모바일 방송 하시는데 하는데 100개 선물도 주시고. 제가 어제 너무 잠깐 들어와가지고 좀 인사하려고 들어왔는데 어제 또 선물도 주시고 고마워요 우리 후니님. 모토쇼는 하게 되면 말해줄게. 누구야? 그냥 노래나 부르시지. 노래 부르면 추천받기 더 힘들걸? 사람들이 나가니까? 별로 나한테 그렇게 득되는 게 없는 것 같아? 괜히 가만히 있다가 쓸데없이 노래 불러가지고 리액션도 아니고 노래 그냥 가만히 있다 불러가지고 별로 나한테 득되는 게 없을 것 같아. 추천도 그러면 추천을 더 늦게 받게 되면서 댄스 타임 더 늦어지고 뭐 그렇겠죠? 나는 놀랐어요. 우리 둘 다 땀님 감사합니다. 추천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범수님 어서오세요. 우리 칠성 원주님 안녕하세요. 시간이 늦었는데 우리 범수님도 잠이 없으신가 봐요. 나는 그렇게 잠깐 하는 게 오히려 더 좋던데 진짜? 아, 길게 하지 말고 잠깐 할까? 잠깐 할까? 길게 하니까 지겹지. 길게 하고 맨날 보면 식상하고. 잠깐 할까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모바일 방송도 많이 하려고 거의 예전에는 거의 캠 방송만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모바일 방송을 뭐 되게 많이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좀 전보다는 좀 늘려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아, 우리 이튼이 안녕. 게임하면서 방송하면 인기 터질 것 같은데 왜 안 해요? 게임을 제가 할 줄 아는 게임이 스타크래프트 1. 스타크래프트 1 있어요. 뭐 다른 게임은 사람들이 제가 다른 게임하면은 사람들이 뭐 인기가 많다기보다 안 걸리려고 하시더라고요. 답답해가지고. 그리고 내가 게임하면은 내가 또 스타 같은 거 하면은 되게 훈수 두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사공이 진짜 많은데 모르겠어. 좀 약간 그 아프리카에 또 워낙 프로게이머 이러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진짜 막 진짜 잘하시는 분들 국내에서 막 엄청나게 잘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그런 방송 보다가 제 방송 보면 안 걸리자. 저는 그냥 우리 뭐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뭐 2대2 팀플하고 뭐 같이 놀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안 걸리지. 보는 사람이 안 걸리 답답해 죽지. 질럿을 뽑으라고 이러면서. 드랍을 가라고 막 이러면서 많이 답답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가끔씩 게임 방송도 예전에는 가끔씩 게임 방송도 했는데 또 게임 방송을 심심할 때 또 가끔 하니까 그 다음에 스타크래프트 방송하면은 놀러 오세요. 근데 잘하지는 못해. 언제 할지 몰라. 게임 방송 이런 거는 랜덤으로 합니다.
근데 나는 약간 그런 거 있어. 그거 스타크래프트 할줄 아는 게 스타크래프트밖에 없거든요. 뭐 오버워치라든지 롤이라든지 이런 거잘 못해가지고. 근데 싸우면은 1대1을 잘 못하겠어. 무서워. 1대1 하면은 좀 약간 무서워. 무서워서 좀 우리 팬들이랑 약간 그냥 친목하는 약간 그런 식으로 많이 한것 같아요. 무서워. 1대1이 좀 무서워. 연식이 좀 있네요. 아, 요즘에 스타, 그래도 스타1 아직까지 하시는 분들 많은데? 방송하시는 분들 많은데? 프로게이머 이런 분들. 연식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그거 롤을 제가 좀 배워보려고 했거든요. 제가 친동생이 롤 가르쳐줘가지고 했는데 우리 동생이 진짜 아 그것도 못하나 누나 그것도 못하나 막 이래가지고 승질내가지고 못 배우겠더라고. 제가 스타 원 배울 때, 앞머리. 스타 원 배울 때 처음에 저희 동생한테 배웠어요. 저희 친동생한테 배웠는데, 친동생이 막 되게 지랄지랄 하더라고. 되게 친절하게 안 가르쳐 주고. 그래갖고 제가 조금 동생한테 조금 배우다가 제가 뛰쳐나갔어요. 또 뛰쳐나가가지고 동네 PC방을 갔어요. 동네 PC방을 갔는데 제가 되게 어렸을 때 배웠거든요. 고등학교 때 배웠거든요.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그 PC방에 가니까 동네 고등학생 남자애들이 진짜 너무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 거야. 진짜 장난 아니고 그 PC방에 있는 남자들이 다 뛰어가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스타를 좀 배웠어요. 쇼미더머니 막 이런 거. 하울링 왜 이렇게 심해? 하울링 심해요? 와 진짜 나 진짜 프로페셔널하다. 괜찮으셨나요? 아까보다 양호해졌어요? 이거 캠 마이크가 켜져 있었네. 진짜 오늘도 일찍 조금 일찍 방송을 끌까 했는데 지금 눈이 좀 아파가지고 일찍 끌까 했는데 추천이 100개가 안 돼갖고 못하겠는데 어떡하지? 빨리 춤춰야 되는데? 100개 받고 춤추고 아, 여러분,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피아노 한곡 쳐주세요. 피아노 원래 지금 저거 화면 연결하는 게 있는데, 케미 지금 제가 손을 빼놨는데, 잘못 칩니다, 솔직히. 잘못 치는데, 제가 초딩 때 배우고 좀 오랫동안 앉아가지고 잘못 치는데. 혹시 여기 피아노 전공하신 분이나 피아노 오랫동안 배우신 분 계세요? 계시면 앉히려고요. 계시면 앉힐 거야.
계시면 안 치고요. 안 계시면 칠게요. 기타 전공? 하모니카 좀 하셨다고요? 어, 괜찮네, 오늘. 오늘 쳐도 되겠다. 색이 돼가지고 이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아이씨고, 아이씨고 왜 안 된 거야? 파랗게다. 자, 피아노 잘 못 치지만 한번 쳐보겠습니다. 시퍼렇게 나오지? 잠시만요. 지금 손을 풀어야 되는데. 와.
같은데? 아, 소리가 잘안 들려요? 두 번째 친구는 그거 해를 품은 달 해를 품은 달 OST입니다. 하정님 어서오세요. 아, 우리 푸우님. 아, 우리 푸우님 100점 고맙습니다. 우리 푸우님께서. 우리 곰돌이 푸우님. 어? 갑자기 선명해졌어. 우리 하조님 스티커 2개 고마워요. 피아노 잘 들었다고요? 아 진짜? 우리 곰돌이님 제 피아노가 괜찮으셨나봐요. 한 곡 더 쳐볼까? 한 곡 더 쳐볼까? 지금 너무 못 친 것 같아. 솔직히 너무 못 친 것 같아. 지금 추천 몇 개인지 한번 보고. 저 지금 추천 61개거든요? 한 곡 더 쳐볼게요. 기다리는 동안. 우리 푸우님 감사합니다. 우리 푸우님 걱정하지. 우리 푸우님 너무 고마워요. 제가 좀 잘 못 치지만 한 곡 더 다시 쳐볼게. 너무 못 쳤어. 너무 아이고 너무 못 친 것도 있는데 다시 친다고 딱히 더 잘 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손 풀었다 생각하고 한 번 더 쳐볼게요. 아, 원래도 뭐 되게 잘 치진 않지만 다시 한번 쳐볼게요. 그거 할게, 그거. 시크릿 칠까, 시크릿? 이거 왜 이렇게 파랗게 나오냐고. 이상하다. 이거 원래는 잘 나왔는데. 소리, 잠깐. 잘 들려요? 이제 괜찮아요? 아, 아. 좀 파랗지 않아요? 소리 잘 들려요? 소리 잘 들리나요? 작게 들린다고?
작게 들린다고? 작게 들린다고요? 피아니스트 같다고. 피아니스트 무슨? 피아니스트 아무나 하나요? 저 허접한 실력 가지고 어쨌든 감사합니다. 우리 푸은이 고마워요. 소리가 왜 이럴지 몰라? 캠도 이상하고 파랗게 나오고. 제가 나중에 그 소리 설정 한번 보고 연습 더 많이 해서 좋은 피아노 연주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잘안 들렸어요? 최고였다고요? 진짜? 잘 들렸어요? 들리긴 잘 들렸어요? 잘 들렸어? 진짜? 요즘에 사실은 연습을 많이 못해갖고 원래도 잘못 치긴 하지만 연습을 더 많이 못해갖고 30분 남았습니다. 추천 한 번씩 또 눌러주시고요. 머리가 앞머리가 지금 너무 어중간하게 길어갖고 수습이 안 돼. 저 잘라야겠어. 아 심쿵하네. 일단 신경하지 마비로 죽으면 책입니다. 왜내 모했는데? 왜? 내 심쿵했겠어요? 너 뭐였지? 너 뭐였지? 앞머리? 앞머리? 우리 푸우님 스티커 고맙습니다. 노래 한곡 부를까? 아 노래 부르면 역겹간데 빨리 댄스하고 1시 반인데? 1시 반인데? 내 말이 맞지? 춤못 춘다니까. 아 그래? 아씨 근데 노래 부르면 더 안 될 것 같은데? 노래 부르면 더 안 역겹갈 것 같은데 어떡하지? 노래 지금 노래 부르면 추천 더 못 받고 오늘은 댄스를 못할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어떡하지?
완전 아시시해. 쪼코 간다고? 알았어, 우리 쪼코 잘 자. 어떡하긴 그냥 춰야지. 아, 그냥 추천 상관없이 춤추라고? 그 100개도 안 받고 춤추라고?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베이비 왔어. 우리 베이비도 요새 진짜 늦게 잔다. 추천 100개도 받지 말라고? 너무한 거 아니야? 아, 분명히 춤 보고 춤 보기 전에 제가 협박해갖고 추천을 뜯어야 되는데 추천 받고 춤춘다고 협박해갖고 추천을 뜯어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춤추고 나면은 협박할 것도 없더. 그치? 그러면 안 되는디? 그러면 안 되는디? 뭐, 아 뭐야 베이비 베이비 진짜 베이비 오빠네? 헐. 아 베이비 오빠 어서오세요. 뭐라는겨? 뭘 뭐라는겨? 아 나는 요즘에 허니가 하도 또 베이비 해가지고 나 허니인 줄 알아. 자꾸 오빠 사칭하고 다녀가지고 그 뭐 허니인 줄 알았네? 진짜 베이비 오빠네? 소리가 작게 들려요? 아, 아, 소리 작게 들려요? 아, 아. 아 제가 소리를 줄여놨었네. 아 진짜요? 아 근데 이게 제가 증폭을 아까 조금 줄였어요. 증폭을 줄였는데 증폭 줄이면 조금 작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지금 괜찮나요? 지금 오키? 어. 아이씨 정말 그러면 빨리 Excuse Me를 빨리 하고 퇴근을 할까? 지금 1시 35분이야 1시 35분. 아, 그러면 댄스 할 동안 여러분들이 그러면 추천을 받는 걸로? 받아주시는 걸로 할까요? 나도 빨리 댄스 하고 싶은데 추천이 100개가 돼야지 하기로 했거든요.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할까?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할까? 그러면 빨리 익숙해지 하고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오늘 제가 방송 너무 늦게 또 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일단 익숙해지미부터 하겠습니다. 폰으로 방송한 것도 맞네. 제가 금요일은 웬만하면 그 제가 댄스 연습이 있어요 낮에. 그래서 댄스 연습 때 핸드폰 방송으로 보여드리거나 핸드폰 방송 하거나 그럴 것 같아요. 앞으로 금요일 좀 변경되면 그때그때 말씀드릴게요. 잠깐만. Excuse me.
엄마도 몰라 내 맘 도둑인데 왜 경찰도 몰라 불꽃은 내 심장이 더 부어라 너나 기름 Kissing while I listen my know but I miss him 중독을 넘어서 네 사랑은 crack 내 심장의 색깔은 black 넘칠 수 없는 이 떨림